자, 267번 질문이고요. 별사합니다. 만약 네 문제를 다 맞췄다면 시간대에 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일단 합격입니다. 일단 합격. 자, 인간 장기 이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항상 더 많아요. 이용 가능성보다 기증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번호보다 리시피언트가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매년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실제로 이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그러면 이식을 못 받는 거네요. 절반 이상은 이식을 못 받아. 절반 이상은 이식을 못 받아.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됐죠? 뭐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 청킹하고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얘가 동사인 거. 자, 대략 10명은 죽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장기를 기다리면서 운 좋게도 장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디야? 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야? 예고. 첫째. 하나가 어디 있지? 여기죠. 예죠. 두 가지를 얘가 오간, 오간 리젝션 하면은 뭐라 그럴까? 저기 거부 반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거부 반응. 두 번째가 일단 DS라고 적을게요. DSL이라고 적을게요. DSL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살짝만 읽어볼게요. 오간 리젝션, 거부 반응이 생겨요. 가능성이 높아져요. 만약에 두 사람의 이식 항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암말을 이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안 맞는 이식 항원이 도입되면 인과관계죠. 발달, 개발, 만들어지는 거죠. 수혜자에게 도너 스페서픽 림포 사이트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뭘 만들어내냐면 격렬한 거부 반응인데 추가적인 장기 이식 포인트야. 추가적인 장기 이식 누구로부터? 그 장기를 준 사람으로부터. 자, 정리를 합니다. 맨 처음에 도너한테 콩팥을 받았는데 거부 반응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치?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각막도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각막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명한테 받아도 되는데 여러 명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겠죠.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1문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너 스페서픽 림포사이트는 추가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장기를 이식받은 데서 거부 반응이 생기면 다른 장기를 그 사람한테 받았을 때 이런 데서 거부 반응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1문단이 끝납니다. 자, 다음 이제
이문당가자. 그러나 오 이문당에서 이제 떨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however. 자, 문제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however를 썼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인 거죠. 그쵸? 우리가 발견했어요. 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러한 규칙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겠죠. 그치? 룰에 S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규칙들이 안 따라가져요. 간 이식일 때는. 그쵸? 이게 쥐인데, 이 쥐가 간이식을 할 때는 안 따른다는 얘기야. 이 규칙이. 자, 다음에 나도니 버돌소를 쓰고 있습니다. 나도니 앞에 가서 이제 저거 한 거고, 도치한 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렇게 쓸게요. 자, 간이식은 절대로 리젝트 안 되고, 이건 당연한 거고,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간이식은 절대로 리젝트가 안 되고요. 간이식은 심지어 2번 DSL 유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무반응을 해요. DSL은 무반응이다. 그쵸? DSL의 무반응이다.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네. 추가적인 다른 장기의 이식에서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야. 그 장기 기증한 지로부터 평생토록 받아들일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 문단이 끝나네요. 그쵸? 자, 3문단 갑시다. 자, 3문단에 보니까 우리 가설은 대시 두 개가 나옵니다. and 대 두 개의 대시 나오죠? 자, 그 가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that 이하인데 그럼 거부 반응이 안 생기고 DSL이 안 생기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가설이 뭐냐? 많은 쥐들이 충분하게 강력한 이륜 반응을 못해. 마운트 하면 이제 시작하다 라는 뜻도 있고 증가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포사이트와 같은 반응을 못해. 간이 상대적인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인데 뭐로부터? 이뮨 리스판스 데미지. 그럼 이뮨 리스판스 데미지가 뭐겠어요? 얘가 거부하는 리젝션이겠죠. 그러니까 리젝션이 생겨도 간이 너무 뛰어나서 리젝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1번, 2번 써서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 써서, 그쵸? 대 때, 엔드 있고, 얘는 리젝션보다 리버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야, 간이. 그쵸? 자, 두 번째 대 봅시다. 시스테믹. 이 시스테믹이 온몸에 퍼지는 이란 뜻이야. 써놔. 얘가 체계적인이고 얘는 온몸에 퍼지는 이란 뜻입니다. 온몸에 퍼지는. 온몸에 퍼져있는 무반응이 왜 그러냐면 due to 집중 때문이다. 그치? 집중.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반대말이네요. 얘하고 시스템이게 서로 반대말. 요 정도 보이죠? 수혜자의 DSL이 간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에는 없고 간에만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간에만 DSL이 있다는 얘기죠. 간에만
DSL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추가적인 장기를 G한테 집어넣어도 DSL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거부 반응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에만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간에는 간이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G는 괜찮다 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다 돼요. 자, A번 보세요. 267번 콰리파이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 있고, 첫째,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고? 제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일반화된 이론에 한계를 두는 거죠. 100% 다 맞는 게 아니라 G의 경우, G의 간의 경우에는 안 맞는다라는 얘기니까 정답 A번이죠. 자, B번 보세요. 기존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다른 걸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C번하고 D번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CD는. 그래서 정답 A번. 자, 268번. 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일반 이론과 G가 다른 게 뭐냐? 간이죠. 리버. 그쵸? 자, A번. 사이즈가 아니라 간이 힘이라고 해야 맞는 거야. 간이 커패서티. 간이 힘이 센 거야. 거부 반응을 이길 정도로. 사이즈가 아니죠. A번에. B번에 스킨도 아니죠. 그쵸? D번에 엔티젠도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C번이죠. 자, 잘 봐봐. 면역 반응의 힘이라고 썼어. 리버가 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거꾸로 면역 반응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스트렌스는 어떤 힘이겠어요? 약한 힘이 되는 거야. 그치? 굉장히 어렵게 된 시험 문제입니다. 이때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한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0번이 되고, 269번 별표하세요. 269번 별표. 자, 이론에 따르면 추가적인, 왜 지들은 추가적인 장기를 받아도 되는가? 똑같은 번호로부터 처음에 잘 간이식 받고 나면, 그치? 처음에 간이식을 잘 받고 나면, 그럼 얘가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 로직들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B번을 쓸 건지 델타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아더 오간이야. 아더 오간. 아더 오간. 자, B번 보세요. B번은 리젝션보다 리버가 더 강하다. 얘는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잖아요. 그치? 이 부분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야. 그치? 이 부분. 왜? 다른 오간이니까. 다른 오간. 얘는 간이고 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DSL이, 얘가 뭐예요? DSL인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델타 보면은 이식된 간이 계속해서 주된 지역이 된다. 수혜자의 거부 반응에 DSL이 주된 쪽이 간이라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델타가 되는 겁니다. 자, 270번. 자, 캔낫입니다. 자, 캔낫. 지금 추론될 수 없는 건데, A번을 보면, A번은
3분담에 3분담에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리젝션이 리버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죠. 자, B번 보세요. B번 림포사이트 간 이식에 집중되어 있는 거를 막으면 스킨 이식은 못하죠. 로시클이 3분단의 이 부분이잖아. 그치? 이걸 가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B번이 틀렸습니다. C번 보세요. C번. 간이 아닌 다른 이식은 확신할 수 없다. 맞죠? 간 말고 다른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D번 보세요. 뭐, 위장, 스타마크, 위장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이건 내가 설명